가지 농사 2년 반 정도 짓고 있는 김병호입니다. 네, 하우스가 저희가 600평 정도 되고요. 이게 제 식거리가 저희가 한 35cm 정도 간격으로 심었어요. 20년 여름 때부터 짓기 시작했는데요. 농사 짓던 땅이 아니었어요. 그 흙을 새로 받은 땅이어가지고 밀고 나오는 것도 좀 너무 느리고 성장도 더디고 기비를 유방만 했거든요. 점점 자라는 속도도 느려지고 가지는 뚱뚱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pH가 문제인가? 코코리 한번 사서 넣어봐라.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8월달 그때쯤이었거든요. 요 끝에 부분만 빼고 전부 다 노란색 이파리였어요. 되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, 코코리랑 미생물 섞은 거를 이제 같이 매번 물 들어갈 때마다 계속 넣어줬거든요. 이파리가 새로 나오는데 녹색으로 예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과도 예쁘게 이게 일자로 딱 뻗어가지고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요. 거기서부터 이제 코코리를 쓰기 시작했어요. 한번 들어갈 때 4kg 정도 들어갔고요. 작년에 12월까지 그 초세가 좋아질 때까지는 사용하고 나서부터 이파리는 그 천천히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일자로 뻗으면서 색깔하고 광택이 과가 좋아졌다는 거는 미세 뿌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건데 이게 미세 뿌리가 코코리가 들어가면서 점점 좋아진 것 같은 거예요. 달에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대략적으로 코코리를 8월달에 사용하고 두달 정도 지나서 10월 11월 이때쯤부터 올해부터는 방아다리도 다 따서 특산품으로 올라가고 짧게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. 보통 이제 한 7월 달쯤 돼 뿌리도 많이 노후되고 나무 자체가 이게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세가 좋아서 그냥 뭐 그러니까 이파리를 굳이 안 건드려도 저희가 5,200만 원 정도 이제 한 나무에 달고 있는, 가지까지 달고 있는 것까지 이 정도 세력을 유지를 할수 있는 걸로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올해 저희가 작황이 작년하고 너무 다르니까 깜짝 놀라서 풀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려고. 巧克力.